안녕하세요, 볼코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카데미 칼 90K입니다. 실총은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에 사용했던 제식 소총이며 다양한 FPS 게임에 나온 매우 유명한 볼트 액션 소총입니다. 기존 아카데미 제품과는 다르게 박스 디자인이 고풍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맞이해주는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 책자가 들어있고요. 구성품으로 멜빵끈, 더미스코프, 소총 본체와 탄피와 클립, 기본 제공 BB탄이 들어있습니다. 탄피는 총 6개 들어있으며 클립은 1개 들어있습니다. BB탄은 0.12g 아카데미 탄입니다. 아카데미 제품답게 제품 구석구석 안전 안내 문구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칼 90K 소총의 외형을 잘 재현했으며 1:1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플라스틱 스톡이지만 나무의 색감을 잘 재현해줬고요. 실총의 외형을 구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반대편 외형입니다. 기존에 아카데미 과학이 사용하던 주황색 칼라파트가 아닌 파란색, 메탈릭 블루색 칼라파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더 세련되고 마음에 듭니다. 리시버 재질은 플라스틱이지만 볼트와 노리스 뭉치, 방아쇠 재질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영상에 들리는 것과 같이 찰진 장전음을 들려줍니다. 장전음은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않으며 부드러운 편입니다. 방아쇠 하부 경우도 낮은 파워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노리쇠 뭉치의 후방에 실총과 똑같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안전, 왼쪽으로 돌아가면 사격입니다. 노리쇠 뭉치 왼쪽에 레버를 당겨주시면 실총과 똑같이 노리쇠 뭉치를 분리해줄 수 있습니다. 넣으실 때는 분리할 때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노리쇠 볼트는 언급했다시피 금속 재질이며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칼 90K 탄젠트식 가늠자도 잘 재현되어 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탄젠트 가늠자 아래에 있는 육각 볼트를 조정하여 폭업 조절이 가능합니다. 더미스코프는 가늠자 옆에 마운트에 장착 가능합니다. 스코프는 따로 십자선이 없으며 그냥 장식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코프 장착 후 모습입니다. 이제 더미 탄피를 장전해 보겠습니다. 탄피는 이렇게 한 발씩 장전해 주거나 클립을 이용하여 한 번에 장전해 주시면 됩니다. 탄피 장전 시 걸리거나 장전에 불편한 점은 딱히 없으며 영상처럼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볼트 액션 및 탄피 배출은 잘 됩니다. 단 가끔씩 안에서 탄피가 걸리는 증상은 생기기는 합니다. 탄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피 앞부분에 BB탄을 넣어준 뒤 장전을 하시면 총알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클립을 이용한 장전을 해보겠습니다. 클립에 탄피를 하나씩 잘 끼워주고 볼트를 당기고 클립을 끼워준 뒤 탄환을 쭉 내리고 볼트를 앞으로 밀면 장전이 됩니다. 자, 이제 BB탄을 넣고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탄은 아카데미 0.12g 기본 제공탄이며 타겟과의 거리는 10m입니다.
이번에는 클립을 사용하지 않고 장전을 해보겠습니다. 사격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가지고 놀만한 성능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시 혹은 단순사격뿐만 아니라 탄피 배출 기믹을 이용하여 이렇게 볼트 액션 소총의 장전 방식에 어느정도 손에 익히는 위주의 사용 목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카데미과 칼90K 리뷰였습니다. 일단 아카데미 AWM을 뛰어넘는 역작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8만원대 가격으로 칼90K 소총을 잘 재현해줬으며, 특히 탄피 배출 기믹이나 금속 재질의 놀이새는 아카데미 과학은 단순 아이들 장난감 메이커라는 인식을 어느정도 바꾸게 만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탄피 배출 방식의 특성과 국내 규제 때문에 총 자체의 성능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볼트 액션 소총이나 세계대전화기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구매하셔서 집에 두고 가지고 놀만한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물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